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1월 3일 수요일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의 반응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34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고 노하셨고 맹세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기대하셨지만 하나님께 들리는 것은 그들의 낙심과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는 연속적으로 34절과 35절에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35절의 맹세는 좋은 땅을 주기로 한 은혜였지만 34절은 악한 세대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심판이었습니다. 악한 세대는 다름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상실한 세대입니다. 이 진리는 36절 갈렙에 대한 약속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신명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좋은 땅을 볼 사람은 다름 아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갈렙에 이어 약속의 땅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그를 담대하게 할 모세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을 남겨놓기도 하셨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가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 청중들이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모세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명령은 듣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혼란과 충격을 가져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3장 26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모세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핏 보면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반석 사건이라는 모세의 실수로 인해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주목하도록 돕습니다. 즉 이런 신명기 저자의 기록은 왜 모세가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실패의 무게를 알려주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선조들의 잘못의 무기는 모세의 가나안 땅 배제를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배제는 모세의 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뒷부분인 신명기 32장 51절에서 하나님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시며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가나안 땅 배제의 이유는 민수기 20장 모세의 개인적인 부분도 말씀하고 있고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백성들의 불순종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책임의 무게와 백성들의 불순종의 무게를 보여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은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에 이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엉뚱한 순종이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백성들은 뒤늦게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결정이 경솔한 행동이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만류합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언급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만류도 듣지 않습니다. 43절 이하는 불순종의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듣지 않고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받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라 자기 최면을 걸고 긍정의 결과를 기대하는 정신 승리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 동일한 행동이지만 순종일 때가 있고 불순종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용맹함은 만용이고 무모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순종은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는 도전이라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광야에 머물기를 고집했고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보이는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와 성취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고생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매우 다른 현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지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재도전의 기회를 얻은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줍니다. 들어가라 할 때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낙 자손과의 전투를 두려워해 들어가기를 주저한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죽기보다 싫어 무모한 고집으로 싸우러 올라간 그 백성들입니다. 두 모습 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신앙과는 멀리 떨어진 자기중심적 신앙이고 신뢰와 청정보다 조바심과 인간적 간절함으로 채워진 가짜 신앙입니다. 오늘날 승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도 그러니 틀린 말입니다. 성공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행이 있다 역시 경솔한 말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결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붙잡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 그 목마름의 해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